세 번째 강의는 이 뇌라는 말이 한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말은 골이라고 합니다. 골. 그러니까 이 뇌라는 말도 그다음에 골이라는 말도 어쩌면 현대 과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뇌의 성격과 너무 유사하고 같습니다. 뭐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스펠링보다도 우리 한자의 뇌와 우리 한글의 골이라고 하는 두 말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현대 과학, 서양 과학에 얘기하고 있는 이 뇌의 구조와 의미를 정말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이 오장육부를 얘기할 때 비장, 위, 폐, 대장, 간, 담낭, 신, 방광. 그러니까 저쪽에 비, 폐, 간, 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위, 대장, 담낭, 방광은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불화, 장불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실 것 같으면은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여기 우리 장부는 모두가 다 이게 다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롤자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다롤자는 원래가 우리의 그이 몸을 의미하는 육자, 살이라는 육자를 저렇게 이 다롤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이게 한문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지컬은 눈에 보이는 살과 몸.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그 옆에 붙어 있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폐 같은 경우는 이 다롤자 옆에 시장이라고 하는 시자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다롤자는 우리의 신체 몸을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기능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 자체가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이 종합된 것이, 결부된 것이 우리의 오장육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 지금 폐자를 보시면 왜 저렇게 육자 옆에다가 시장이라는 시자를 적어 놨느냐 하면 이 한의학에서는 서양의학에서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점점 이 한의학의 폐의 의미를 요새는 서양의학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폐라는 것은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장이란 건 뭐냐? 모든 물물이 들어왔을 때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시장이잖아. 바로 이 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깥에서 이 곡기라든지 전기라든지 신기라든지 온갖 기가 다 들어왔을 때 폐에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마치 물물 교류를 하듯이 전신에다가 이렇게 퍼져 분배하는 역할을 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폐에다가 왜 이게 양이 이게 음이라면은 이 폐가 음이라면 대장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되는 거예요. 폐와 대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장부로 해서 음양 대칭을 만들어 놨느냐? 바로 뭐냐면은 그 기능으로 볼 때에 이 폐가 이 교환과 마치 무역을 하듯이 교환 기능을, 분배 기능을 가졌듯이 바로 우리 대장이 그는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폐의 기능하고 이 대장의 기능은 같다 해가지고 이것을 음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칭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간이라는 거 보세요. 똑같이 이제 살육자에다가 이 방패간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방패간자 이건 서양의학도 인정하는 바예요. 온갖 노폐물, 독극물,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들어왔을 때이 간이 그것을 방어하고 막아내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물 같은 걸 모았을 때 우리 간은 그것을 다 길러냅니다. 마치 그러니까 전쟁에서 병사들이 이 방패를 가지고서 적을 방어하듯이 우리 몸을 방어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간자를 이렇게 이제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자 같은 것도 보세요. 밧전자를 위에 적어 놨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바로 우리 몸에서 위라는 것은 바깥에 온갖 음식, 그걸 우리가 곡기라고 합니다. 밭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이 곡기를 만들어내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 그 한자, 특히 우리 인체에 관계되는 이 한자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조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던 것 같으면 우리가 소위 뉴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이라 해가지고서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특히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물질과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확연히 이제 이 구별되는 거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살과 몸만 치료하고 관찰하는 것이지 우리 정신세계는 피지션, 즉 의사가 관찰할 바가 아니다. 요새도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간호원들, 호메오패시스 하는 간호원들이 와 있으면 그 의사들이 그걸 못하게 해요. 뭐 와서 뭐 기도해 준다든지 뭐 그 다음에 와서 무슨 정신치료를 해 준다든지 이거는 몸에 병을 낳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현대 병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건 데카르트적 정신, 이건 뉴턴 데카르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물질과 정신을 엄격히 나눠놓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와 같다. 그래서 메카닉과 같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수술을 해서 잘라내버리고 갈아 끼면 된다. 마치 자동차 정비공이 수리를 할 때에 갈아치우면 시동이 다시 걸리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서양 의학이라는 것이 물질과 정신을 엄격히 구별해 놓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 드디어 뭐 정신과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휘지시안들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이 몸만 관찰하고 치료하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여가지고서 가짜 약을 먹여 우리 뭐 그 정신이 뭐냐면 아 이건 내 병이 낫는다고 정신이 믿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몸도 고쳐지잖아요. 이제 이런 건 이제 겨우 이제 깨닫기 이제 지금 깨닫기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얼마나 서양 과학이라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고 그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마저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위험천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양 즉 이 한의학에서는 절대로 글자 모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은 분리될 수가 없다. 한의학을 배우면 제일 처음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심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몸을 주관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서양 심리학에도 이 최근에 와서 피지오사이클러지 그러니까 그 생리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무서우면은 몸이 막 부르르 떨리잖아요. 근데 긴장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긴장하면 우리 정신적인 장애인데 땀이라는 그 몸의 이 표현으로 나타납니까? 이거 하나로 봐가지고 결국은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도 최근에 와서야 생리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몸과 마음을 같이 관찰하는 이것이 이제 대두되고 있지만 역시 프로이트 이후에 서양 심리학이라는 역시 결국은 이 몸과 마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이 오장육부처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이 오장육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파자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파자라고 하는 것은 파자가 그 하나의 어떤 뭐 말놀이가 아니에요. 파자를 해볼 것 같으면 그 한자가 만들어진 그 뿌리, 원의를 도리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우리의 주 관심사인 뇌, 뇌자, 뇌를 한번 보자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뇌를 볼 것 같으면은, 여타 다른 그 글자와 같이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우리 육자하고 월자 그러니까 뇌도 우리의 몸 물질이다 하는 그 점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폐 옆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 옆에 있는 방패 간자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를 여기다 적은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롤자 변에 이제 이렇게 적은 게 뇌라고 하는 뇌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이 간이나 뭐 위나 뭐 이런 그 폐에서 보다시피 틀림없이
이 뇌라고 하는 이 말이 생길 때 이러한 이 글자인지 기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붙여서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내가 이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추리와 추측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이렇게 이 꺽쇠 모양의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냐면 이런 사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X표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거 저 나름대로 이걸 파절을 해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뇌의 양뇌 이론과 이 삼층 구조와 얼마나 같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세 개, 이거 꺽쇠라고 합시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한번 나와 보세요.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좌우 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세 개는 밑에 파충류층, 그다음에 포유류층, 그다음에 심피질. 딱 그러니까 3층의 좌우 방구와 이 3층 뇌쪽 구조를 바로 이것이 이건 한자 이런 말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뇌에서 볼것 같으면 바로 이 뇌에는 이 뇌에는 밑에서부터 이제 이 렙타일 파충류층. 그러니까 이게 왜 파충류층이라 하면은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이 파충류층만 갖추고 있다면은 마치 그 악어와 같이 무자비하게 이 다른 생명을 갖다가 죽이고 잡아먹는 이런 본능적. 지금 우리가 이런 그 파충류층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혹은 자기 민족, 자기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약자를 갖다가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살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층에는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도 지금은 여전히 남아 있고 뭐 메슬로가 뭐 인간 욕구의 5단계 식으로 얘기할 것 같다면 가장 낮은 그 생리적인 충종 이런 그러니까 이것만을 강조한다면 이거는 마르크스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부 구조.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은 이 가장 인간 내부의 생리적인 물질적인 이 충동과 본능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위의 층이 엄청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적 존재 신, 그다음에 이 플라톤 이후부터 칸트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관념적 사고를 강조하는 그 위에 심피질층을 강조한 것에 대한 그게 반동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 그렇지만 이 마르크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루 사는 생활에 거의가 90% 이상이 전부 다이 파충류층에 아침 정신 먹어야 되고 성적 본능 충동시켜야 되고 상대방을 속이고 죽여서라도 빼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이제 파충류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것 같으면 이제 변연계라 하기도 하고 포유류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포유류층이죠. 여기 올것 같으면 약간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이런 그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 우회적인 남을 도와줘야 나도 살수 있다고 하는 약간 이런 그 의식을 갖게 만드는 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파충류 층을 넘어선 포유류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그 위에 이제 이 심피질. 이게 그냥 이 네안데르탄 크로마뇽층에 와가지고서는 이 밑에 층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게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왜 갑자기 이렇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이렇게 심피질이 이렇게 비대해졌는지를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세 개의 층들이라 하는 것이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들보다는 바로 이제 이게 이 심피질인데 바로 이러한 그이 3층 구조를 이 뇌에 파절을 했을 때이 3층
이 구조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뇌와 우뇌. 이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이 뇌를 좌우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우로 나눠볼 때 우방구와 좌방구. 우방구, 좌방구 그 가운데 이제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그러니까 옆면에 보았을 때는 좌우가 이렇게 나눠지고 뒷면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그래서 이쪽은 이 육으로 표시되는 이거는 몸이요, 물질이요, 또 여자요, 땅이지만 이쪽 기능은 이건 마음, 정신, 남자, 하늘 같은. 제가 이제 이 뇌자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 분석을 해 보았을 때에 현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이 좌우 반구와 이 삼층 구조를 뇌의 파자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현대 과학을 동양의 오장육부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뇌도 그와 같은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 뇌에 대한 개념이 뇌자에 대한 이 파자를 통해서 확실히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 뇌 연구하는 그 학자들, 이 동양에서는 벌써 이런 뇌자를 통해서 이 현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그이 성격을 뭐 거기다 파고하고 있지 않아 하느냐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가 처음 이렇게 파자를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2007년도 책을 쓸때 제가 그 이렇게 어떤 뭐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파자에 대한 이 설명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위에 부분은 이제 요약을 할것 같으면은 뇌의 좌우 반규와 이런 삼층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거는 뭐냐면 뇌도 역시 그것은 하나의 살덩어리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육체다 하는 것. 그렇지만 그 기능 속에 이 오른쪽에는 이러한 현대 과학에서 설명하는 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런 좌우 반구와 이 삼층 구조는 로저스 페리 이후에 지금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밑에 있는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그림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요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대 뇌 이론의 뇌 과학의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것은 바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 조의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런, 그러니까 이 영어인데 뉴런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신경망 안에는 아주 신기하게도 시냅스라 해가지고서 계속 그 뉴런과 신경 조직망들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망을 그걸 뭐냐면 시냅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이큰 사각형은 하나의 뉴런, 신경세포라고 본다면은 이 안에 있는 이두 개는 신경세포 안에는 두 가지 큰 돌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축삭 돌기라고 그래요. 액슨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덴드라이트. 이런 수상 돌기라고 그래요. 하나는 축삭 돌기하고 수상 돌기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 중요한 우리 그한 개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그이 기차가 지나간다면 기차의 아주 중요한 간선이 이런 축삭 돌기와 같다면은 거기에서 그 여기 그 어떤 기차역과 가는 것이 시냅시스와 같고요. 그 역에서 또 많은 이렇게 지선이 기차 선로가 나눠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덴드라이트, 수상 돌기라 한다는 거죠. 수상 돌기. 그러니까 축삭 돌기하고 수상 돌기. 이게 그러니까 그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이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뇌자 안에 있는 이걸 하나의 축삭 돌기와 이 수상 돌기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냅스, 이 접촉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냅시스라고 하니까. 그럼 딱 맞잖아요. 그게 이제 이 현대 과학이 뉴런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축삭돌기예요. 이건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간선에서부터 많은 지선이 나눠지는데 이게 바로 이 수상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와 여럿, 그러니까 하나가 여럿으로 나눠졌다가 또그 하나가 어떻게 그 여럿이 또 어떻게 하나로 수렴되고 하나에서 어떻게 여러 개로 확산되면서 확산된 여러가 또 어떻게 하나로 수렴되느냐. 그냥 확산되고 수렴되는 그 하나와 여럿과의 관계. 우리가 뭘그 불교에서 뭐 일적다요 다적이요 하나이면서 여럿이요 여럿이면 하나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그 하나와 여럿이 일적다와 다적 일중다 다정일인 걸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그걸 표현하지는 못했잖아요. 그걸 가장 그 쉽게 그다음에 표본적으로 그걸 예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뇌 구조 안에서의 이 수상돌기와 축삭돌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쓴그 책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문명 충돌에 대한 비판과 두 번째는 우리 한 사상의 한의 하나와 여럿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뇌의 이 연구만큼 중요한 것 없고 가장 좋은 표본이 될수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자세히 볼것 같으면 우리의 뇌,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은 간단한 요 구조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하는 것도 전부 여기와 관계돼요. 시냅시스에 이제 이 축삭돌기하고 이게 이제 수상돌기가 이 시냅시스에서 이 빨간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나가지고서 하나가 빨리 여럿이 되고 여럿이 또 다시 하나가 되고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것을 그걸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될것 같으면은 이 정신병이 여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고가 이게 막 분산돼 가지고서 하나가 이게 조화를 못 시키면은요, 하나를 요약을 못 시키고 하나를 집력을 못 시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무슨 핵심이 주제가 없는 얘기를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 대회 갈것 같으면 이런 발표자들 때문에 애를 먹어요. 도대체 뭘그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면서 자꾸 얘기를 늘어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 뇌 속에서 시냅시스에서 수상과 이 축삭돌기가 서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면은 이게 이런 그 축삭돌기 저 거대한 하나만 있지 그걸 갖다 분산을 못 시키는 이 사람들은 이게 거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이 하나로서의 거대한 자아로만 이해하지 분산된 자아를 이해하지 못해요. 요사이 그 우리가 뭐 천부경 말하는 사람 얘기한 사람들이 이제 그 부쩍 늘어나는데 나이 천부경 해석하는 걸 보면서 거의 다이 천부경 해석을 하면서 거대 망상증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일심무시라고 할때그즉 하나라고 하는 걸 마치 천부경이 거대한 일자를 큰 어떠한 이 존재를 추상하고 우리가 수련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떤 큰 거대한 자아에 도달하는 이런 풀이를 하고 있어요. 천부경이. 그렇지만 보세요. 천부경은 일석삼국이라 했어요. 그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가 나눠져서 아주 잡단계로 분산이 되니까 그러한 일이 다 모여서 또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삼일신고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모선 그 얘기는 하나가 어떻게 여러 개로 분산이 되면서 여럿이 다시 또 어떻게 하나로 되느냐. 그걸 원효 같은 사람은 그걸 분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분섭하는 거다. 그런 열의 그 진여의 열의 장으로 다 하나에 모여드는 동시에
또 다자의 세계로 중생의 이 세계로 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씩 흩어졌다 모여졌다가 이 분산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원효의 사상의 핵심인데 그 이 중국의 현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거대한 일자로 올라가서 그 일자 속에서 우리가 조화 통일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현장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가 그런 식으로 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그 명상이라는 것도 마치 그런 것이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천부경이라는 것은 흩어지고 모아지고 무엇하지고 일적다죠. 그건 우리의 그 이 뇌 구조를 보더라도 바로 이 수상과 축삭 이 두 돌기가 이 하나에서 여럿으로 여럿은 하나로 분산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냐면 시냅시스라는 것이 이 연결망이에요. 요것이 그 작용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머리가 뭐 선명하다, 머리가 뭐 잘 돌아간다 하는 그것도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이 논리적으로는 이 하나와 여럿의 관계가 원활하게 순환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가운데 시냅시스 이 연결망을 요새는 약물로 화학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 시냅시스의 이 연결이 순환이 뭐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약물까지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새 예를 들어 뭐 생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 머리 좋다는 것도 따져 보면 이거 시냅시스에서 연결부에서 연결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 문화의 특징은 여기서 외단을 사용할 거냐 내단을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십스의 연결 부분이 하나와 여럿의 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약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대마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편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환상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다는 건 시나십스에서 이런 하나와 여럿의 세계가 조화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세계만 들어가가지고도 과대망상증에 빠지고 여럿의 세계에 빠지면 정신분열증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 다가 따지 보면 굉장히 정신상태가 불안정하고 불안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조화를 이루어야 지극한 행복에 도달하는데 요는 문제면은 그 수단에 있어서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외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국 쪽에 그 광성자를 비롯한 중국의 신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차 문화가 그렇게 발달을 많이 하고 발달을 많이 하고 결국은 그렇게 아편을 많이 하고 그래 아편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아편 전쟁으로 나라까지 망하는까지 가잖아요. 이게 바로 외단에 약물을 통해서 이걸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정신병원에 갈 것 같으면 대부분이 이런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가면 결국은 인간을 망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곳이 고쳐져요. 고쳐주고 당장 뭐냐면 마음에 어떤 그 평안한 걸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부선인 백두산의 자부선인 아주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한문화의 전통이란 건 이런 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기도, 명상, 수련, 금식 그리고 이 자기 몸을 갖다가 어떤 괴롭힌다고 할까요? 자기 몸을 이런 걸 조절해서 이 몸과 마음이 조화되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내단의 방법인데 그러면 외단의 방법과 내단의 방법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되나? 중국에서는 다 신선이라고 하는 광성자부터라도 저기 오면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그 속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야만 그게 수련이 가능하지만 우리 내단을 하는 환웅과 단군과 이 전통 속에서는 깨달아서 신선이 다음에 다 왕이 돼가지고서는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수련과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이 내단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최수원 선생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그 자기 집에서 부인 자식들이 옆에 있는 속에서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있으시다가 이런 깨달음을 하시지 않았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내단과 외단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단이라는 것은 속세로 그다음에 현실을 도피해서 이 수련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내단의 전신 이건 뭐냐면 이 현실과의 이상이 분리되지 않는 이런 수련으로 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 신할 수 있을 어떻게 원연을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그 천부경 삼일신고는 정기신이라 해가지고 이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호하고 흡하고 흡하는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이런 내단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밑에 이것은 뭐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망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냅시스에 해당하고 그렇게 될것 같으면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이 망자로 망이라고 하는 망이라고 합시다. 이 망자고 이거는 꺽쇠로 합시다. 그렇다면 이 망자는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뇌의 두 돌기를 연결시키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시냅시스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좌뇌우뇌와 방구와 그다음 삼층 구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한자를 통해서 한자의 파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뇌의 중요한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말 골이 이제 정말 정말 골 때립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의 이 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 주름살로 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뇌는 이런 골이 많지를 않아요. 뇌가 작고 큰게 문제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골이 깊고 골이 많으니까 마치 요새 그 프랙탈 이론에서 해안선이 굴곡이 마치 따라가다 보면 그 무한대로 그냥 굴곡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골이 우리말의 이 골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수많은 뉴런들에 의해서 골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의 뇌파자와 우리말의 골을 통해서 우리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여기를 집약하고 요약해 볼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그림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면 왜 한의학에서는 장부 가운데 뇌가 왜 없느냐? 이거 정말 한의학 공부하면서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간신 비패신이 다 있으면서 왜 뇌가 없냐? 이렇게 중요한.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그 밀수꾼 비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뇌로서 뇌가 모든 장부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뇌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뇌를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장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포삼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토곰수 가운데서 목은 간이고 토는 위고 수는 신장이고 금은 폐잖아요. 거기에서 화는 유독하게 두 개로 나눠져요. 화는 군화와 상화로 나눠지는데 군화는 심장하고 소장이고 심포삼초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있지 경락에 대해 말만 있지 거기에 해당하는 이 장부가 가시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초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그 뇌자 파자에서 이 삼층 구조로 뇌가 되어 있듯이 우리 몸이 그이 허리 밑에서 하초, 이 중초, 상초 이게 이제 삼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도 그이 삼초라는 것은 뇌에다가 적용할 것 같으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파충류, 포유류, 심피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심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망상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오행의 구조를 그리는 것은 이재마의 사상의학에 와서 가능해졌어요. 그건 즉 뭐냐면은 신장, 소장, 그다음 심포삼초를 오행의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두고 모든 장부에 다 연결시켜 보는 거죠.
바로 이 심포 3초의 기능 자체가 우리 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차라리 뇌가 다른 장부들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뇌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장부의 이면의 배경에 나타나는, 이건 마치 그러니까 그 밀수꾼이 예, 나귀 자체를 말하지 않는 듯이 이런 뇌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관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장부에 넣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표현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즉 화를 둘로 나눠서 이 심포삼초라고 하는 기능이 뇌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뇌자에 대한 이 파자로 끝내고 이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강의한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이 뇌와 우리의 문명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어떤 배경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이렇게 나오자 뭐 뇌가 이런 그 뉴로사이언시스라고 해서 어떤 뭐 과학적으로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좌우뇌 이론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애쉬브루크 교수 같은 사람은 좌우뇌를 통해서 신학을 또 설명하고 있고 철학을 설명하고 있고 모든 인문 분야에까지 이 뇌 이론은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